아,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고티를 따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 축제 분위기에 뭔가 엄청 자신 있어 보였는데 뭘 믿고 이렇게 다들 깝쳤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가드카입니다. 자, 시티즈 스카일라인 2가 발매된 지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게임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직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출시하자마자 게임 평가는 굉장히 안 좋았고 민심은 나락을 갔었죠. 최근 패치를 통해 그나마 좀 게임 난이도가 올라가서 할만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 기준에서는 실망스럽고 고쳐야 할 점이 워낙 다방면으로 많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것이 이 게임 구매를 여전히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발매 직후 바로 구매를 했었지만 당시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고 비교적 최근인 올해 4월쯤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저 또한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게임이 어떻게 나왔는지 스포당하고 싶지도 않았고 게임에 대한 평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서 시티즈2 리뷰와 관련 영상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의견이 여론에 휩쓸린 게 아닌 건 확실합니다. 아무튼 이 게임이 나만 구리다고 느끼는 건지 궁금해서 그제서야 관련 영상들과 리뷰를 보면서 게임 평가와 민심이 나락으로 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스팀 차트를 보시면은 발매 이후에 이 그래프 떡락 보이십니까? 야, 이거는 뭐지? 거의 작전주 그래프 같은데 개떡락도 이런 떡락이 없죠. 자, 발매 3개월도 안 돼서 전작인 시티즈1보다도 플레이어 수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시티즈1을 그대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게 되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미완성의 작품을 돈 주고 팔아놓고도 모른 척하는 뻔뻔한 다른 게임사들과는 다르게 실망을 시켜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고 하죠.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는지 특히 해외의 시티즈 팬들은 서로의 게임 비판에 피로감을 느껴서 이제 시티즈2 까는 댓글 그만 보고 싶으니 그만 까라고 할 정도로 민심이 정말 심각하게 안 좋긴 했습니다. 아무튼 해외 유명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플레이어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게임을 완성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나마 희망적입니다. 요즘 개인이건 기업이건 간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사과하기와 X하기, 양자택일에서 후자를 택하는 어리석지만 남은 거라곤 자존심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나마 다행히도 콜로설 오더는 사과하기를 택하고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려는 모습은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동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 게임이 많이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플레이해봤지만 결론은 아직 멀었다입니다. 자, 이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정말 편리해진 로드툴과 게임 메카닉에 있어서의 기발한 아이디어 등 긍정적인 포텐셜이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포텐셜은 포텐셜일 뿐 게임의 완성도가 전체적으로 현저히 떨어져서 말 그대로 가능성만 가진 미완성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리 액세스로 나왔어도 충분할 게임이라는 것이 현재 시스카 팬들의 중론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메모해두었던 게임의 문제점들만 해도 영상 하나로 다루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카테고리를 나눠서 다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부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서없이 마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마일스톤 시스템과 게임 난이도 부분입니다. 현재는 패치가 되었지만 불과 두 달 전 제가 마지막으로 플레이했을 때만 하더라도 인구 0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역도시가 되어서 최종 태클을 뚫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티즈2의 마일스톤은 인구수가 아니라 경험치를 통해서만 해금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도로를 비롯한 시설물을 지을 때마다 경험치를 주었고 곧바로 철거를 해도 경험치는 그대로 쌓이고 특히 건물을 제외한 도로 건설 비용은 100% 환불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시간을 멈춰두고 단순히 도로를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만 반복하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론상으로는 인구 0명짜리 광역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혼자서 제가 직접 실험해봤는데 아쉽게도 녹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이없어서 꺼버리고 다른 게임을 했죠. 그때 인구수 빵명짜리 광역도시 만들기라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조회수 좀 빨아먹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아무튼 현재는 패치를 통해 환불액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설계 문제점은 게임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게임을 만들고 성급하게 내놓았는지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번 작에서는 수도와 전기를 이웃도시와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것이 게임 난이도를 너무 크게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 거래 시스템은 도시건설 게임의 바이블로 꼽히는 심시티4와 나름 수작이라 평가받는 시티즈XL 등 다른 도시건설 게임에도 있었던 시스템이지만
시티즈2의 서비스 거래는 밸런스 패치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일 정도로 게임 난이도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타도시와의 수도 거래는 현재 시점에서 거의 치트키 수준입니다. 대용량 수도 펌프를 지어서 잉여 자원을 아무리 갖다 팔아도 적자가 나게 되지만 수도 관련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파이프만 이웃도시에 연결해두면 오히려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전기거래의 경우는 또 반대로 잉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엄청난 이득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도로만 지었다 부쉈다 하다 보면은 결국 대형 발전소들을 해금할 수 있는데 전력 생산이 높은 발전소를 초반에 지을 수 있게 되고 잉여 전력은 모두 수출되어 결국 자금 걱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돈이 쌓이게 되니까 그 돈으로 이것저것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을 다 짓고 또 그때마다 쌓인 경험치로 그 다음 마일스톤이 해금되는 것을 보고 What the fuck is this?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을 종료해버렸었습니다. 도시건설 게임 특성상 이렇게 난이도가 터무니없이 낮아지면 결국 게임이 아니라 디자인 툴이 되어버리는데 이럴 거면 그냥 그림판에 도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사이버 꼬꼬지가 아니라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게임이 너무 쉬워졌다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많았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패치가 되어서 도로를 철거할 때 일부만 환불받게 되었고 새롭게 타일 유지비라는 것이 생긴 것 같은데 이 타일 유지비 또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세부적인 밸런싱이 귀찮으니까 타일 유지비라는 쉬운 방법을 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발상이고 성의도 없어 보이는 해결책입니다. 자, 결국 이 타일 유지비는 플레이어들이 밀도가 높고 작은 면적의 도시를 만들도록 플레이를 강제하게 되겠죠. 낮은 밀도의 건물들이 넓게 퍼져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이 시스템 때문에 난이도가 오른다면은 과연 그것이 즐거운 경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인구를 10만 명 이상까지 플레이해본 결과 인구가 어느 정도 늘고 캐시플로우가 상향으로 돌아설 때부터는 타일 유지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게임 초반만 어렵게 만드는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애초에 모든 타일을 열고 게임을 시작하면 된다거나 타일 유지비를 없애는 모드를 쓰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자는 게임의 밸런스가 잘못되었으니 돈 무한 모드를 켜고 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소리고 후자인 모드를 쓰라는 것도 결국 게임의 완성도가 낮으니 나머지는 너네가 완성해서 쓰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자, 모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짚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티즈2에서는 필수 모드라는 개념이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모드와 맵 소개가 제 채널의 주 컨텐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냐 의아해 하실 수 있으니 확실히 해두자면은 모드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필수 모드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비유했듯이 어떤 회사가 차를 만들어 파는데 백미러가 없어서 구매자들이 직접 사서 달아야 하고 엔진 결함이 있어서 수리를 해서 타야 하는 상황이 과연 용납이 가능한 상황이냐는 거죠. 그럼 딴 차 사면 되지 않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건설 게임에는 딴 차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맨날 명작이라고 비교해야 되는 심시티4나 하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고 지금 2024년도에 남들 아이오닉 끌고 다니는데 나만 84년식 포니를 타고 다닐 순 없잖아요. 자, 어쨌든 모드는 게임을 매번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필수 모드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게임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시티즈1은 아시다시피 모드가 없으면 플레이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비현실적인 시스템의 게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모드와 에셋들을 둘러볼 때마다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는 리얼리스틱, 베터, 프로퍼와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필수 모드가 존재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아나키 모드와 트래픽 매니저가 있었죠. 자, 그동안 수많은 인기 모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원하는지 지금 게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많은 힌트를 얻어놓고도 후속작을 이렇게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자, 필수 모드라고 불렸던 모드 중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무브인 모드는 복사 붙여넣기와 컨트롤 Z가 먹힌다는 것만으로 사실상 치트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쳐도 트래픽 매니저 하나만큼은 게임에 완벽히 이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티즈1에서의 답답했던 교통 AI가 시티즈2에서는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선별 주행 방향 지정과 차량별 출입 제한, 주차 금지, 트래픽 매니저의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 중에 제한적으로 극히 일부분만 이식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식할 거면은 다 하지 왜 하다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티즈2에도 이미 트래픽 모드가 나왔고 앞으로 다른 모드들도 더 나올 거라고는 하지만 시티즈2에서도 모두 수십 개씩 깔아가지고 얘네들 서로 충돌 나는지 확인해주는 모드, 이른바 모드를 위한 모드까지 깔아서 플레이하고 또 게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몇 주 동안 만든 도시 세이브 파일을 에러나고
그것도 살려보겠다고 댓글 달면서 모더들이 게임 안 접고 업데이트 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 고생을 또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또 한 가지 가장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단축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단축키가 사라진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장 최악으로 개빡치는 변경점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스타크래프트를 이제는 단축키 없이 마우스로만 플레이해야 하는 기분이었고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쓰고 있는 사무용 작업용 프로그램들을 단축키 하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면은 체감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류 게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임입니다. 본인이 특정 조건을 스스로 정하지 않는 이상 게임에 엔딩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타임머신으로 불리는 문명 시리즈보다 훨씬 더 시간을 잡아먹는 게임이죠. 이렇게 장시간 플레이하는 게임에 단축키를 쓰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족쇄를 차고 마라톤을 뛰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시건설류 게임을 플레이할 땐 항상 단축키를 외우거나 가능하다면은 커스텀 키 설정을 해두었었습니다. 크라임의 C는 경찰 및 범죄 현황, 파이어의 F는 소방, 헬스의 H는 병원 및 보건, 에듀케이션의 E는 교육, 도로는 R, 중형도로는 컨트롤 R, 대형도로는 시프트 R, 고속도로는 컨트롤 시프트 R, 철도는 T, 지하철은 시프트 T, 모노레일은 컨트롤 T 등등 이런 단축키들은 제 플레이 타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했던 것은 1, 2, 3, 4로 로드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로드툴을 바꿀 때마다 일일이 클릭해야 하거나 원하는 툴이 나올 때까지 같은 키를 반복해서 눌러야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귀찮게 되었습니다. 단축키를 쓰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쓰던 사람들 입장에서의 역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게임을 제작한다면 본인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들 게임 단축키도 쓸 줄 모르는 인간들이 여태까지 게임을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스타 단축키도 모르는 새끼들이 스타2를 만들었다고 내놓은 꼴이니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임 그래픽이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디테일의 방향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민의 신발에 빛이 반사되는 게 과연 필요했을까요? 이 주차장 사무실의 컴퓨터 책상에 전선 구멍까지 뚫린 걸 표현할 시간이 있었으면은 차라리 주차장 차단봉이 차량 출입 시에 움직이는 걸 표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주차장 출입구에 연석이 낮아지는 걸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거 들락날락하다가 차 다 망가질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쓸데없는 디테일 덕분에 일부 건물들은 보는 맛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국제공항 내부를 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을 모티브로 한 듯한 이 폭포를 봤을 땐 정말 깜짝 놀랐죠. 아마도 시티즈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만들 때 멋지게 보이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또 너무 무작위로 일부 건물들의 또 일부분만 이렇게 렌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특히 도시를 감상할 때는 기차나 차량을 팔로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지하철이나 터널 안쪽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까요? 자, 이런 면에서 시티즈2의 시각적 디테일은 쓸데없는 고퀄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가장 대표적으로 실망스러운 시각화 디테일은 건물 건설 과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작은 건물을 짓는데 과연 이 크레인이 필요할까요? 대충 이렇게 철조망 둘러놓고 크레인이 빙글거리다가 건물이 뿅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감탄할 줄 알았던 걸까요? 이런 건물 건설 과정에 대한 표현 부족은 큰 건물을 지을수록 더 크게 체감됩니다. 이렇게 건물이 뿅 하고 나타날 거면은 크레인은 대체 뭐하러 보여준 걸까요? 10년 전 그리고 20년 전 게임과 비교해서 보면 더욱더 처참합니다. 자, 사실 이거는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땅에서 솟아오르거나 접혀있던 것이 펴지는 듯한 연출입니다만 10년 전, 20년 전 게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당시 기술력으로는 최소한의 성의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의 시티즌은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보입니다. 자, 건설 과정을 보여주는 디테일 뿐만 아니라 건물들의 모델링 개수 또한 너무 적은 데다가 대부분의 건물들이 너무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지루해집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수많은 모더들이 자체적으로 빌딩의 셋을 알아서 만들어 올릴 테니 그까이가 대충 해도 된다는 태도 같아서 더욱 괘씸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시티즈 스카일라인 개발진들은 도시건설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어떤 디테일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디테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계절 변화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계절 변화 시스템은 그저 나무의 색이 변하고 눈이 와서 맵 전체가 하얘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마저도 성의 없어 보이는 건 달리는 모든 차량들에게도 눈이 쌓여 있는 것으로 일괄 처리되어서 그냥 맵 전체를 하얗게 덧칠해 놓은 것일 뿐이라는 거죠. 주차해둔 차량은 눈이 덮여 있어도 운행 중인 기차나 달리는 자동차는 원래의 색상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 제가 기대했던 계절 변화 시스템은 단순히 시간에 따라 맵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가 올 때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다닌다든가, 도보 이동을 꺼리게 되어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한다든가, 비가 올 때 우산을 쓰지 않은 시민들의 도보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눈이 오면 차량들의 이동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든가, 도로정비시설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려준다든가, 폭풍이 왔을 때는 비행편이 딜레이되고 공항에 사람들의 발이 묶인다든가, 시민들이 공원에서 눈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디테일들이 있었다면 더 즐거운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거야 말은 쉽지, 실제 게임에서 그걸 구현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게 어렵겠지만, 신발 재질에 따라 신발 재질에 따라 빛이 반사되고 건물 내부 자판기 버튼까지 구현하는 등 이런 쓸데없는 디테일에 신경 쓸 시간이 있었다면은 앞서 예로 들었던 디테일들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더 까고 싶은 부분들이 많지만 앞으로 영상에서 생각날 때마다 차차 더 까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저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가장 빡치는 점은 교통 경로를 보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심시티4나 시티즈1에서는 건물이나 사람, 차량, 도로, 철도 등을 선택했을 때 경로를 볼 수 있었고, 특히 어떤 도로에 정체가 있을 때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전체 경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동하는 차량과 시민들이 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통정리가 메인 컨텐츠인 게임에서 트래픽 뷰를 이렇게 간소화해 놓은 것은 정말 게임 개발자들이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앞으로 게임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항상 이 게임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 투덜거리는 장면이 꼭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정도가 정말 자제해서 이것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몇 가지만 예로 들었다면 믿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피드백을 듣고 게이머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는 보이고 있고, 패치도 자주 하고는 있지만 문제점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나아지려면은 정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껏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긴 스크립트는 처음 써보는 것 같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정리하고 다듬는 데에만 거의 일주일의 여가 시간을 모두 다 써버린 것 같은데, 그만큼 이 게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게임이 점점 더 개선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가득하였습니다.